프랑스와 프랑스다. 아마 이 제주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아직 풀려진 게 아닙니다. 이제야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검찰이 형사보상 청구 사유에서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청구액도 수긍이 간다는 이 대목에서 저희들은 검찰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법원은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최고 수준의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제주도민과 4.3에 대한 이해, 높은 이해 속에서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71년 만에 사법정의를 곧게 실현한 사법부에 무한한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저희들의 입장은 제가 그 나눠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법 만들어지고 대통령 사과하고 희생자 결정해 줘도 국가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명예는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나눠주는 결정문은 국가가 잘못을 인정해서 이분들에게 드리는 사죄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변호사께서 결정문을 논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설명 인사드릴 겁니다.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했고 한 2년 동안 헤매고 여러분이 다 고생하고 책임진 분들 애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난 이 종이 쪼가리가 뭔지 이거 상당히 참 사람 즐거움을 주는 종이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한 걸로 따지면은 돈으로 해결이라는 게 힘들지요. 고생이 뭐 지금 미친 개패들 이 내 머리가 어떻게 도는지 알아. 구두발로 차고 둑지가 구두발로 하도 차서 머리가 어디로 절로 달 비껴 이게 비틀어질 정도였어요. 그런 걸 다 고생을 따진다면은 돈으로 하니 풀리겠습니까? 그 때린 놈 모가지로 하고 뒤어 쥐어 짜야 좀 내가 풀릴 건데 그 죽은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은 돈으로 해결이라는 거는 뭐 반도는 풀렸지만은 완전히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예, 매맞은 게 얼마나 사람은 사람입니까? 지그집이 병든 강아지 모냐로 취급하고, 아이고, 그때 너무 울컥하고 섭섭하고, 사람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다 이게 이 돈에다 비교는 아니어야 됩니다. 바로 70년 지난 이 한이, 오늘에 아마 한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겪어온 세월을 생각하면, 아마 무시무시 고독 속에서 형무소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느끼고 살아왔는데 그야말로 이런 좋은 날이 올 줄은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날을 기대하고 만들어주신 특히나 우리 도민연대 회장님부터 그 임직원, 우리 변호사님 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우리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노년층에 전부 90에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무엇보다도 이걸 계기로 삼아서 건강하고 무엇보다 앞날에 기쁘게 살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소중한 인재도 있고 건강하게 살아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저는 18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가장 기쁜 날이죠. 제가 대리하는 사건에 저희가 신청한 것들이 거의 그대로 대부분 받아들여진 날이기 때문에 기쁘지만 군법회의 한정돼서 본다 하더라도 2530여 건의 불법적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30여 분의 억울한 옥살이와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이 18분의 생존해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사실상 명예회복하시고 보상받으신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규모의 재심 소송을 하는 것. 근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군사재판이 일괄 무효화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18분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보상 결정이 그런 특별법 입법에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